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날입니다. 11월 1일 계속해서 이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삼성전자에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고요. 최근 잇따른 부진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부담, 사실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담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 어제 컨퍼런스 콜의 주요 내용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데일리 TV가 오늘 신문에서 이데일리가 톱기사로 다뤘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여기 좀 표에는 이제 3분기 영업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굳이 오늘 실적 얘기는 깊게 들어갈 필요보다는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요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에서 5세대 HBM3E의 양산과 판매 이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했고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은 이제 주요 고객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콜 테스트가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다. 주요 고객사는 뭐 당연히 엔비디아가 되겠죠. 유의미한 진전을 했다라는 얘기는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중에 판매 확대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4분기에 삼성전자 HBM3 이제 5세대 요 HBM이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대만 디지타임스에서 얘기했던 이제 삼성전자도 고객사로 조건부지만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확인을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어제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제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인데요.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접했을 때 그 기업이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공세적으로 뭐 투자를 늘린다든가 인재를 뽑는다든가 이렇게 더 투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축되는 거죠. 투자 줄이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 줄여서 비용 아끼고 보통 이런 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선택한 방식은 후자보다는 전자입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은 올해 시설 투자 56조 하겠다. 역대급이고요. R&D 투자도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치인 거의 9조 원에 가깝도록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위기지라고 다들 얘기하고 우리도 위기라고 느끼고 있지만 여기에 위축되지 않고 더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자, 이 얘기를 조금 한 걸음 확장해서 보면 얼마 전에 3분기 때 정도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인데 SDI가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 캐즘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 다 안 좋죠. 잘 아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SK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실적 나온 것도 다 예상보다 더 좀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아진 데 사실 별로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 SDI는 다른 두 배터리 회사와 달리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뭐 3조, 4조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삼성 SDI가 먼저 이런 식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공세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즉 삼성전자 내에서, 삼성그룹 내에서도 가장 위기에 빠져 있는 두 계열사가 이렇게 위기 상황을 공세적인 어떤 투자로 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저는 이제 이게 이재용 회장의 결국 승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삼성전자 이제 창립 기념일 맞고 오늘이 될지 뭐 다음 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뭔가 이제 창립 기념과 관련돼서 이재용 회장의 직접 멘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 회사 차원의 내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뭔가 이제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도 이미 삼성 SDI나 삼성전자에서 보여준 이런 어떤 공세적인 그런 어떤 투자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부터는 사실은 삼성도 위기고 삼성 SDI도 위기라는 얘기를 충분히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부터 정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시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요. 밸류 펀드 또 ETF, ETN 관련된 얘기들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11월 1일인데 이제 출시를 할 계획이고요. ETF 상품 관심들 참 많으실 텐데 총 12가지 종목이 이제 상장이 이제 됩니다. 패시브가 9개, 그다음에 액티브가 3개. 그래서 12개고 그다음에 ETN 상품 하나에서 모두 13개 상품이 나오게 되고 밸류 펀드라고 돼 있는 거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 관련 그러니까 증권 관련 유관 기관들하고 민간 펀드하고 매칭을 해서 일단 2천억 정도 규모로
밸류업 펀드를 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시장이 지금 마중 역할, 시장이 이제 돈을 좀 붓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 사진은 이제 어제 이제 업계와 관계 유관 단체들 간의 이제 간담회 내용 그 사진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보니까 패시브형이 9개나 되니까요. 이 패시브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 9개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일단 시작하는 규모, 그걸 뭐 어렵게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좀 규모가 큰, 자본 규모가 큰 그런 이제 운용사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같은 지수를 9개 상품을 추정하다 보니까 경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가장 운용 보수가 낮은, 가장 수수료가 싼 그런 회사의 운용사의 이제 이 밸류업 ETF를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2천억짜리 밸류업 펀드는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펀드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관건은 그렇죠. 결국 이제 이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지고 펀드가 만들어지고 ETF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장을 이제 끌어올려서 밸류업을 시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시장의 소위 말하는 이제 마중물 역할을 지금의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한국 시장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돼줄 것이냐 이 여부가 될 건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고 신중하거나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퇴직연금, 지금 퇴직연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2030년쯤 되면 국민연금 규모를 넘어설 것인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기 굉장히 적절한 상품이다. 이쪽으로 이제 돈이 계속해서 두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밸류업 지수 관련된 구성 종목들의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고 또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 이런 신중론, 조금 부정론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단 출발을 했다라는 거고 이 밸류업이 정말 우리 시장을 밸류업 시킬 수 있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밸류업이 지금 뭐 이런 지수도 나오고 이런 상품이 나올 법할 정도 우리 시장은 참 답답합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증권면에 톱 기사로 나온 게 이제 돈이 안 돈다 답답한 코스피 얘기인데요.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정도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일단은 수급이 안 좋고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 삼성전자가 대표주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실적도 별로 안 좋고 등등등 뭐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들 사실 우리 시장에 좀 안심하라고 투자할 만한 여건이 아니다라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시장에 돈이 안 든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지표가 회전율인데요. 시총 회전율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9.1% 정도 됩니다. 9번 정도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한 달 동안에 이게 지난 7월 달에 한창 올해 우리 시장 뜨거울 때죠. 그때 12%를 넘었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9월 달에 8%까지 떨어진 게 일단 10월 달에 9%까지 올라서긴 했는데 여전히 좀 시장 분위기는 좀 냉랭하고 무겁죠. 이런 분위기들을 좀 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전반적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시장을 계속해 눌렀던 내리 누르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끌고 내려갔던 여러 가지 악재 중에서 일단 삼성전자 쪽에 이 악재가 조금 해소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고요. 아직은 사실은 명확하게 누구도 우리 시장이 뭔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으로 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이른 시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바닥만 다져줘도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철강 화학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중국 경기부양책 9월 24일 날 나오고 난 다음에 철강이랑 화학주 사실 올 들어 내내 안 좋다가 급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힘이 빠지고 있다. 주가가 상승폭을 좀 상당 부분 반납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표를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달간 주요 철강 화학주 주가 추이입니다. 현대제철 9%, 포스코홀딩스는 무려 12%, 동국제강 5% 이렇게 떨어졌고 화학 쪽에서는 LG화학이 12% 넘게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7%, 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중국 경기부양책 나고 난 다음에 15%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9%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상승분의 3분의 2를 이제 토해낸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비슷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철강주보다 더 낙폭이 좀 큰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잘 올라가다가 뚝 또 상승폭을 반납을 한 이유는
이제 경기부양책,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라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이제 11월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중국 이제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뭐 지금 뭐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200조에 달하는 그런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과연 이제 그렇게 나와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 나오고 난 다음에도 정말 이제 중국이 그 정도의 돈을 쏟아부어서 과연 근본적으로 경기부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경기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소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올해 중국 당국의 목표인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시간이 걸릴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각에서는 뭐 드러켄밀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진핑이 주석으로 있는 한,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장 개방적인 그런 기존의 어떤 정책이 아닌 이 공산당 중심의 이 통제 정책을 좀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해석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결과를 보고 일단 다음 주에 중국이 어떤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내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이 내용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